26번 문제 볼게요. 페놀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이게 그래프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피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석 방법을 설명한 거래요.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 페놀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요거 문제 그대로 잘 나오기 때문에 요 4번이라는 거 체크해 두세요. 4번 정답. 27번 볼게요. 자, 요거는 규정 시약. 그러니까 우리 시약에서 규정 시약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농도가 85%, 비중이 1.69짜리예요. 저 우리 시약의 농도 보면은 저 우리 낮은 거부터 높은 거쭉 갔을 때 제가 뒤에 세개 요거는 인산, 황산, 아세트산은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85짜리, 그다음에 1.69짜리 누구예요? 인산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정답입니다. 28번 볼게요. 자, 파장 교정 그러면 홀륨유리예요. 그다음 미강 그러면 커트 필터.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파장 교정이니까 홀륨유리 1번 정답입니다. 29번 볼게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충전물에서 고정산 액체의 구비 조건. 자, 요것도 가끔 나오죠. 고정산 액체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변해야 돼요. 안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낮은 게 좋아요. 증기압 낮은 거, 점성 낮은 거 좋고, 화학 성분 일정한 거, 안정한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분석되자 성분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30번 문제 볼게요. 나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분석할 때 사용하는 시약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다 들어가는데 뭐 우리 클로로폼으로 이제 넣고 그다음에 시아나포타슘으로 넣고 요거 DT존 요거 다 나왔는데 아세틸아세톤은 어디에 들어가요? 포말데하이드 분석할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31번 문제 볼게요. 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지금 보유 시간 나오고요. 보유 시간이 AB 성분이 각각 2분, 3분이래요. 그리고 피크 폭이 32, 38초래요. 이때 분리도 R이 얼마나 나오네요. 자, 분리도 문제는 지금 우리 3년간, 지금 17년, 18년, 그 다음에 19년으로 보면은 처음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분리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W1 플러스 W2 분의 2 T1 빼기 TR, TR2죠. TR2가 더 크니까. TR1, 요렇게 계산을 해줘요. 이때 TR1, TR2가 뭐냐면은 이 보유 시간이 나타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2분이 TR1에 해당하는 시간이고, 3분이 TR2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피크폭이 W 값을 얘기를 하는데, 역시 피크폭도 길인데,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W1. W2의 시간이 38초 나왔어요. 원래는 여기 전부 다 길이로 넣어줘야 돼요. 피크폭 길이. 그다음에 보유 시간이 나타나는 길이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만약에 일정하다고 보면은 시간하고 거리는 비례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비는 거리비하고 같다고 보시고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대신, 거리 대신에 주어져 있는 시간을 넣어 볼게요. 자, 32 더하기 38. 근데 여긴 초죠? 그래서 초. 위에는요, 3분 빼기 2분이에요. 여기는 초고, 여기는 보니까 요거는 단위 환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분이 60초. 그래서 이렇게 다 초로 환산을 해 줬더니 초초 다 없어지고 이제 무차원으로 나오네요. 계산하니까 1.71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